주말 사이 전해진 소식으로 오늘 리포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여야가 우주항공청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나사가 세워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주전담기관의 신설과 함께 앞으로 우주항공 분야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기대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오늘 발표된 리포트들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확인 보시죠. 첫 번째로 컨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 코스닥에 새로 상장한 뉴페이스 기업인데요. 일단 컨택 같은 경우는 우주산업 다음 스트림 분야의 명확한 수익 모델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우주항공 쪽의 밸류체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다음 지표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는 두 가지 분야를 놓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업스트림 그리고 다운스트림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업스트림 같은 경우는 위성 발사와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전체 우주 경제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택 같은 경우는 이 다운스트림 쪽에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의 90%의 비중이 이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 경제 90%를 차지하는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명확한 수익 모델을 이미 확보한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영업 적자가 이어졌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큰 폭의 수익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매출의 70%에서 80%는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다음 지표 통해서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에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지상국 시스템의 엔지니어링 솔루션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매출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객들에게 지상국을 설치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컨택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수신할 때마다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설치국이 더 많이 설치가 될수록 지속적인 실적 전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5개 지상국이 추가로 설치되기 때문에 매출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견조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외형 성장까지도 기대가 되는 한 해라고 합니다. 다만 증권사에서는 구체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해 주진 않았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주가는 50% 넘는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컨택 전장에는 5% 오름세 보이면서 마쳤습니다. 21,7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전해졌던 소식과 함께 오늘도 예상 체결가는 상승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오름세 보이면서 22,2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i3 시스템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적외선 영상 센서 전문 기업입니다. 이 적외선 영상 센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6개국 그리고 10개 기업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를 개발하고요. 양산 공급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수출입 통제가 되는 전략 물자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엄청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방산 쪽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주 위성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 분야를 넓혀갈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제로 우주 위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담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800억 원이 넘었는데 그중에 16%는 우주 위성 분야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올해도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증권사에서는 구체적인 목표 주가는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1년 동안 주가는 8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0.3% 약보합으로 마쳤습니다. 32,7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대 반등이 예상됩니다. 33,1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